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자 네. 원전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원전주 관련돼서 요즘에 부각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쪽에서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쪽에서 원전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분들은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설치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프로젝트들이 지연되는 모습들이 좀 높고요. 게다가 가성비 높은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쪽에서 그래도 원전만한 게 없다라는 쪽으로 관심이 다시 돌아가고 있고 그와 함께 또 소형 원자로 쪽에 SMR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트렌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고 거기다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쪽에서 원전의 신규 원전을 2기 또는 4기 정도까지 늘릴 것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확정되게 되면 또 어떤 시장에서는 계속 원자력 쪽은 계속 키워가는구나 라는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해외 쪽에서 체코 원전과 같은 쪽에서의 추가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4월 15일이 관련된 입찰 날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직접적인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관련된 종목들 많이 부각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종적인 수혜는 한국전력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전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더 높여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전기요금은 이제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만큼 현실화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발전 단가가 하락하는 모습들, 원자력이나 아니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가스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가스 가격에 따라서 나오는 발전 단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됐었을 때 실적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난 3년간 적자를 봤던 부분들이 턴어라운드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또 눈길이 가야 될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공기업 정부의 공기업 입장이다 보니까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점도 또한 어떤 재평가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에서 최근 들어선 주가가 직전 고점대에서 좀 멈춰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매수세 유입되면서 레벨업은 당연히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에서 많이 밀렸던 가격대라고 보게 되면 약 한 3만 원대 정도가 다음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절가는 2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주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국전력을 관심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인상, 단가 인상에 대한 가격 인상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밸류 프로그램에 기대가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종민 소장님. 자, 우크라이나 재건조 준비를 해주셨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의 경우에는 지금 푸틴이 거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코멘트가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SY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특히 이제 이 SY는 건축 외장재 패널 전문 업체이긴 합니다. 근데 데크플레이트 제조 판매 및 설치 전문 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이 자회사도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요. 특히 SY 스틸텍이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연계점은 상당히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모듈러 주택 쪽에 대해서도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모듈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인데 특히 이제 데크플레이트를 통해서 모듈러 건축물 공법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를 통해서 이 SY도 같이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작년 5월 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좀 참석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 푸틴 대통령이 당선이 확실시되고 거기서 추가 우크라이나 관련된 코멘트가 나와준다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에 대해서도 필수적인 건자재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SY는 지금 현재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큰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400원으로 지정을 했고 손절가는 4,48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자 SY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건축 외장재 패널 전문 업체입니다. 목표가는 5,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